자, 이번 시간은 124페이지 10번이죠. 10번. 갑이 을을 기망하여 건물을 매도하는 계약을 을과 체결하고 법정 주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죠. 자, 1번은 아니죠. 이행을 청구하는 것이 추인이 되려면 갑이 을을 기망했죠. 취소권자인 을이 이행을 청구해야 되고요. 2번도 아닙니다. 왜요? 취득한 권리를 양도하는 것이 법정 추인이 되려면 취소권자인 누가 해야 돼요? 을이 해야 되는 거죠. 자, 3번. 갑이 이전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을에게 제공했는데 을이 별말 없이 수령했다면 이건 뭐죠? 법정 추인이 되고 4번. 기망 상태에서 벗어난 을. 다시 한 번요. 다시 3번. 갑이 이전 등기에 필요한 서류 을에게 제공하는 거. 갑이 이행한 거죠. 갑이 이행하는 것은 뭐가 될수 없습니까? 법정 추인이 될 수는 없는 거죠. 답은 뭐죠? 4번입니다. 기망 상태에 벗어난 을이 원인이 소멸된 후에 취소권자가 이의 없이 매매 대금을 지급했다 이행했다면 법정 추인이 되고요. 답은 4번이 됩니다. 자, 11번입니다. 법률행위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습니다. 자, 1번 X예요. 자, 언제부터 3년입니까? 추인이 가능한 날로부터입니다. 취소할 수 있는 날이 아니라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이기 때문에 1번은 X가 되고요. 2번도 X죠. 언제부터 10년인가요?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인 거죠. 3번입니다. 자, 취소하게 되면 이행한 것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하게 되는데 제한능력자는 선악불문하고 현존하는 이익 범위 내에서만 반환하면 되기 때문에 3번은 X가 되고요. 4번도 X예요. 왜요? 법정 내린 추인은 원인이 소멸되기 전에 할 수도 있는 거죠. 자, 5번이 답입니다. 자, 왜냐하면 취소권자가 이행을 청구했다면 뭐가 되는 거죠? 법정 추인이니까. 12번입니다. 법률 효과가 확정적이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라고 하네요. 자, 확정적이지 않다는 말은 유동적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유동적 무효와 유동적 유효가 있죠. 자, ㄷ번. 상대방의 강박으로 인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고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유동적 유효죠. ㄷ번. 소유권 유보부 매매를 원인으로 한 동산 소유권 취득인데 요거는 정지 조건부 매매입니다. 자, 정지 조건이라는 것은 뭐냐면 일단 지금은 무효지만 지금은 효과가 없지만 조건이 성취가 되면 유효로 뒤바뀔 가능성이 있는 조건을 우리가 정지 조건이라고 하거든요. 따라서 정지 조건부 거래도 대표적인 유동적 무효이기 때문에 디귿 리을 해가지고 디귿 미음 해가지고 답은 5번이 되는 거죠. 13번입니다. 다음 중 원칙적으로 소급표가 인정되는 것은이죠. 왜요? 1번이 답이죠. 왜요? 취소란 유효한 것을 소급해서 무효화시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일부든 전부든 취소란 유효한 거 소급해서 무효화시키는 것이니까 소급표가 인정되는 것은 취소 1번입니다. 나머지 것들은 원칙적으로 뭐가 없습니까? 소급표가 없죠. 자, 해지. 해지는 뭐죠? 계속적 계약을 장래향하여 그 효과를 소멸시키는 걸 우리가 해지라고 하고요. 3번. 기한 도래 효과도 효력도 소급표가 없고 특히 기한 도래 효력은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도 소급시킬 수가 없죠. 4번, 무효인 법률행위를 추인하게 되면 새로운 법률행위가 되니까 뭐가 없습니까? 추인할 수가 없고요. 소급표가 없고요. 그다음에 5번이죠.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라면 그 가등기가 순위를 보존해주죠. 다만 물권을 취득하는 시기는 가등기한 때가 아니라 본등기이기 때문에 물권 변동 시기는 소급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급표가 인정되는 것은 1번 하나네요. 자, 14번입니다.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으려고 합니다. 자, 1번이 답이죠. 자, 우리가 무효인 등기를 유용하는 거, 재활용하는 거 가능하고도 유효합니다. 다만,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는 없고요. 무효인 등기를 유용한다고 해서 그 효과가 소급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답은 1번이 되네요. 15번이죠. 추인할 수 있는 법률행위가 아닌 거죠. 자, 5번이 답입니다. 왜요?
강행복규 위반인 법률행위는 뭐할수 없습니까? 추인할 수가 없죠. 16번이죠. 법정 추인이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거죠. 자, 이행을 청구하는 것이 법정 추인이 되려면 누가 해야 됩니까? 취소권자가 해야 되죠. 상대방이 이행을 청구하는 것은 법정 추인이 아니죠. 3번. 상대방이 취소권자에게 이행을 청구한 경우가 답이 되네요. 자, 17번이죠. 자, 이렇게도 문제가 나오네요. 자, 취소권 행사 기간입니다.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추인이 가능한 날,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이죠. 답은 5번이네요. 자, 18번이죠. 법률행위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자, 일단 1번, 취소권 행사 기간 맞죠? 그 다음에 3번, 취소의 개념이죠. 유효한 것을 소급해서 무효화시키는 거니까요. 그다음 4번, 취소권의 행사는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행사하는 것이니까 형성권이고, 5번, 취소권 행사는 상대방에 대한 일방적 의사표시를 하게 되니 5번도 맞는 거죠. 자, 답은 뭐죠? 2번입니다. 자, 법정 추인이 되려면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해야 됩니다. 다만, 취소권이 존재한다는 사실까지 알 필요는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기 때문에 답은 2번이 되는 거죠. 자, 이제 법률의 부관입니다. 아, 법률의 부관에 대해서는 뭐한 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요. 출제 안 되는 경우도 가끔 있는데, 한 문제 정도 출제된다라고 생각하여 접근하시면 되고, 좀 까다롭게 느끼시는 부분인데, 아, 종합적인 문제로 어렵지 않게 출제가 되고 있으니 너무 겁을 내실 필요는 없는 거죠. 자, 필수 기호 문제입니다. 다음 중 조건을 붙일 수 있는 행위는이죠. 자, 우리가 단독 행위는 원칙적으로 조건을 붙일 수 없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승낙을 얻었거나 상대방에게 이익만을 주는 단독 행위는 조건을 붙이는 게 가능하죠. 자, 1번 채무 면제는 단독 행위입니다. 다만 상대방에게 이익만을 주는 단독 행위이기 때문에 조건을 붙이는 게 가능하고요. 따라서 답은 1번이 되는 거죠. 2번 문제입니다. 법률의 부관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자, 3번을 보시면 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 확정된 때에도 그 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경우죠. 자, 돈을 빌려줬는데 시험이 임박해서 뭐라 그러냐면 그러면 네가 공인중개사 시험 보면 갚아라고 했어요. 근데 만약에 진짜 보면 갚는 거고 안 보면 안 갚는 거라면 불확실한 것이지만 불확실한 것이니까 조건이겠지만 자, 우리 판례에 따르면 이거는 단순히 시험 볼 때까지 그 채무 변제 기간을 연장해 준 것에 불과한다는 거죠. 따라서 이때는 시험 보고 나면 보면 갚으라는 얘기는 보든 안 보든 갚아야 된다는 의미가 되니까 이거는 조건이 아니라 기한이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인 거죠. 다음 5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아니한 것이 확정된 때에도 그 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경우. 다시 말하면 시험을 안 봐도 돈은 갚아야 되는 것이라면 그것은 조건이 아니라 기한이기 때문에 조건부 법률행위를 보아야 한다. X가 되고요. 답은 5번이 되는 거죠. 3번 문제입니다.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맞는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자, 일단 정지 조건부 법률행위는 현재 효과가 없는 겁니다. 따라서 그 법률행위가 정지 조건이라는 점은 효과 발생을 부정하는 자가 입증을 해야 되는 거죠. 다만 조건이 성취가 되면 효과가 생기는 거잖아요. 따라서 그 조건이 성취됐다는 점은 효과 발생을 주장하는 자,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가 입증해야 되므로 옳은 것은 1번이고 1번이 답이 되는 거죠. 뭐 2번 X죠. 의사표시 자체가 없는 거니까요. 3번 조건이 반사회적이면 법률행위 전체가 무효입니다. 4번입니다. 자, 기정조 기해무 불정무 불해조입니다. 불능 조건이 정규 조건이 무효, 불정무효예요. 따라서 4번은 뭐가 되죠? X가 되고, 5번 조건 성취 효과는 소급하지 않지만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소급시키는 것은 가능하기 때문에 5번도 뭐죠? X가 되네요.
자, 4번 문제입니다. 아, 법률의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죠? 자, 1번이 맞아요. 왜요? 아, 조건부 권리도 처분할 수 있고요, 보존할 수 있고, 담보 설정할 수 있고, 상속하는 것도 가능하니까. 2번 X입니다. 왜냐하면 조건의 성취를 신의 측에 반해 상대방이 방해했다면 조건이 성취됐음을 주장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3번 단독행위에 대해서는 법률행위 중 단독행위에 대해 원칙적으로 조건을 붙일 수가 없으므로 3번도 X가 되는 거죠. 4번 볼까요? 조건이 법리 당시 이미 성취한 것인 경우요. 기성조건이죠. 기. 그 조건이 정의조건이면 기정조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되기 때문에 4번도 뭐죠? X가 되고 5번 기정조 5번 보시면 조건이 법리 당시 이미 성취할 수 없어요? 불능조건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불정무죠? 불능조건이 정의조건이면 무효가 되니까 5번도 뭐죠? X가 되는 거예요. 답은 뭐죠? 1번입니다. 자, 5번 문제입니다. 조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자, 2번 보세요. 조건이 법리 당시 이미 성취한 것인 경우 기성조건이죠? 그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기해무. 기성조건이 해제조건이 뭐가 돼요? 무효가 되기 때문에 답은 2번이 되는 거죠. 6번 문제입니다. 조건부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자, 읽어볼게요. 2번. 조건이 법률 당시 이미 성취한 것인 경우 기, 그 조건이 해제 조건이면 기해 무니까 조건 없는 법률행위 X죠. 기정조 기해 무입니다. 7번 문제죠. 옳은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일단 1번 조건부 권리는 처분할 수 있고요. 보존할 수도 있고 상속도 되고 담보로 제공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2번. 만약에 조건부 권리를 보존하려고 하는데 그 조건부 권리가 부동산에 대한 권리라면 가등기를 하는 것이 가능하니까 2번도 X가 되고요. 3번. 조건 성취 효과는 소급효과 없습니다. 원칙이죠? X네. 4번. 조건이 선량한 풍속에 반하면, 아, 옳은 것은 1번이 답이죠. 그죠? 1번이 답이죠. 1번이 답이고, 담보로 제공하는 거 가능하죠. 그죠? 답은 1번이죠. 자, 조건이 반사회적이면 법률이 전체가 무효니까 4번도 뭐죠? X가 되고, 5번입니다. 자, 장래 발생이 확실한 것이 기한이고요. 불확실한 것은 조건이죠. 따라서 5번처럼 임차인에게 매도할 때까지는 불확실해요. 다시 말하면 임차인은 살 수도 있고 안살 수도 있고 불확실한 것이니까 임차인에게 매도할 때까지는 뭐가 되는 거죠? 조건인 거죠. 따라서 5번도 X가 되고, 옳은 것은 1번이 답이죠. 8번입니다. 다음 중 기한의 이익을 갖지 못하는 자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거죠. 무상이면 채무자만 기한이 있고, 무상 임치 계약은 채권자인 임치인에게만 기한이 있고, 유상이면 채무자, 채권자 모두에게 기한이 있어요. 그죠? 꼭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대차라는 말인데, 빌려주고 빌린다는 말이고요. 빌려주는 사람은 우리가 대주, 빌리는 사람을 차주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요 대주라는 말이 나오면 그냥 채권자로 바꿔 생각하시면 되고, 차주라고 하면 채무자로 바꿔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3번 보시면 무이자 소비 대차죠? 무상이죠? 무상이면 채무자인 차주에게만 기한액이 있으니까 3번 무이자 소비 대차 계약의 소비 대주는 기한액이었고요. 답은 3번이 됩니다. 9번입니다. 기한의 이익을 갖는 자를 모두 고르래요. 자, 기억. 사용 대차죠? 무상이죠? 차죠? 채무자의 기한액이죠. 니은번 임대차 유상이죠? 임대인 임차인 모두에게 기한액이죠. 디귿번 무상 임치입니다. 무상 임치 계약은 채권자인 임치인에게만 기한액이 있으니까 수취인은 기한액이 없어요. 1번 이자 없죠? 무상입니다. 채무자의 차주 기한액이 있고 그다음 미음 이자 있죠? 유상입니다. 채권자 채무자 모두의 기한액이 있으니까 리을 미음도 기한액이 있는 거죠. 따라서 디귿만 기한액이 없으니까 답은 뭐죠?
4번이 되는 거죠. 10번입니다. 조건 및 기한에 관한 다음 기술 중 틀린 것을 찾으려고 하네요. 자, 2번. 해제 조건부 법률의 경우 법률 당시 조건 이미 성취한 것인데 기성 조건이죠. 기해무. 기성 조건이 해제 조건이면 무효니까 조건 없는 법률이 된다. X가 되고요. 답은 2번이 되네요. 자, 적중 심화 문제 풀어볼게요. 1번. 해제 조건 및 정지 조건과 관련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을 찾으러 하는데 일단 해제 조건, 정지 조건에 관한 사례, 판례를 모아봤고요. 답은 4번입니다. 자, 왜냐하면 조건이 성취가 됨으로써 효과가 없어지는 것은 해제 조건이죠. 조건이 성취가 되면 효과가 생기는 것은 정지 조건이에요. 근데 4번 질문은 이행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성취가 되면 해제가 됩니다. 따라서 해제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판례는 해제 조건이 아니라 정지 조건이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다시 말하면 해제되는 게 해제 조건이 아닙니다. 해제가 된다면 해제라는 단독 행위의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니까 조건이 성취가 됨으로써 해제되는 것은 정지 조건이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임을 주의하시기 바라고 답은 4번이 되는 거죠. 자, 2번입니다. A는 B가 A 소유의 값 건물을 1년 내 1억 원 이상으로 팔아주면 동인 소유 을 건물을 증여한다는 계약을 체결했다. 다음 기술 중 틀린 거죠. 답은 쉽습니다. 5번이 답이죠. 왜냐하면 조건 성취 효과는 소급하지 않지만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소급시키는 것이 가능하니까요. 답은 5번이에요. 자, 근데 문제는 나머지 문들인데 일단 1번 보시면 1억 원 이상으로 팔 수 있는 여부가 결정되기 전에 A, 채무자의 과실로 을 건물이 소실됐고 그 다음에 B가 1년 내 갚금 1억 원 이상 팔게 되면 A는 B에게 건물을 넘겨달라 요구할 수 있겠죠. 근데 문제는 채무불행이죠. 따라서 손해배상 의무를 진다. 맞는 거죠. 2번, 계약할 때 이미 갑건물이 소실됐어요. 그러면 갑건물을 팔 수 없겠죠. 불능 조건이 정지 조건이면 불정무에서 무효이다. 맞는 질문이고요. 그 다음에 3번, 조건부 권리도 보존할 수 있고 등기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3번도 맞는 질문이죠. 자, 4번도 맞아요. 왜냐하면 상대방이 신호 측에 말해서 조건 성취를 방해한다면 조건이 성취됐음을 주장할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갑건물을 팔아먹는 바람에 을건물을 팔아 4번 읽어볼게요. B가 1년 내 갑건물을 1억 원 이상을 매수할 상대방을 찾았는데도 A는 타인에게 갑건물을 9천만에 팔았다면 조건 성취를 방해한 것이고 따라서 상대방은 조건 성취됐음을 주장할 수가 있습니까? 이 경우 B는 A에 대하여 을건물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 되는 거고요. 틀린 것은 5번이 되는 거죠. 자, 이제 기출문제를 풀어보죠. 1번, 정지 조건부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자, 조건 성취 효과는 소급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조건이 성취된 때부터 정지 조건이면 효과가 생기는 거죠. 4번, 정지 조건 효력 원칙적으로 법률행위가 성립한 때부터 발생한다. X입니다. 2번, 조건부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자, 일단 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한번 조건을 붙이는 것이 허용되지 않은 법률행위 단독행위보다 가족법상 행위를 떠오르셨으면 좋겠고요. 가족법상 행위에 조건을 붙일 수가 없고요. 만약에 가족법상 행위에 조건을 붙이게 되면 조건뿐만 아니라 법률행위 전체가 반사회적 법률에서 무효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기 때문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그 조건만 분리하여 무효로 할 수 있다는 질문은 X가 되고요. 답은 3번이 됩니다. 3번 문제입니다.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1번이 맞죠. 왜요? 조건 권리도 처분할 수 있고 보존도 할 수 있고 상속도 되고 담보로 제공하는 것도 가능하니까요. 자, 나머지 질문은 X입니다. 2번. 왜요? 2번은 X입니다. 조건 성취 효과는 원칙적으로 소급하지 않습니다. 3번도 X죠? 기정조입니다.
기성 조건이 정수 조건이면 조건 없는 범위에 되고요. 4번도 X죠. 왜요? 조건이 반사회적이면 조건만 무효인 것이 아니라 범위행위 전체가 무효가 되니까요. 5번, 기한이익 상실 특약이 있으면 우리 판례는 원칙적으로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 특약으로 이해를 합니다. 따라서 5번도 뭐죠? X가 되는 거죠. 4번입니다. 법률 행위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죠. 1번이 답이죠. 기, 정, 조. 기성 조건이 정 조건이면 조건 없는 범위에 됩니다. 1번, 무효다 X입니다. 자, 5번 문제입니다. 법률행위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자, 4번 볼까요? 조건이 법률 당시 이미 성취한 것인 경우 기성 조건이죠. 기정조, 기해모. 기성 조건이 해제 조건이면 무효니까 4번이 옳고 4번이 답이 되는 거죠. 자, 1번이 X예요. 왜요? 정지 조건이란 조건이 성취가 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것을 의미하죠. 2번. 자, 기한의 이익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에게 있는 것으로 추정을 하고요. 기한의 이익 물론 포기하는 거 가능하고요. 3번 X죠. 조건부 권리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거 가능하고, 그 다음에 5번입니다. 자, 조건 성취 효력은 소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소급시키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5번도 뭐가 되죠? X가 되는 거죠. 자, 6번 문제입니다.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자, 일단 답은 뭐죠? 3번입니다. 3번 보시면 조건부 법률 당시 이미 성취할 수, 아, 이 3번이 답. 아, 그죠? 조건이 법률 당시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경우, 불능 조건이죠?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에 대하여 이행기간이 도래했다고 볼 수는 없다. 기본적으로 뭐죠? 맞는 질문입니다. 그렇죠? 답은, 아, 3번이고. 나머지 볼까요? 자, 1번. 해제 조건이란 조건이 성취가 됨으로써 효과가 없어지는 거죠. X입니다. 2번. 자, 기한이익 상실 특약 원칙적으로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 특약으로 추정하고요. 그 다음에 4번. 불확정 사실이 발생 시기를 이행기한으로 정한 경우, 다시 말하면, 시험 보면 돈을 갚으라고 한 경우에는, 시험을 보든 안 보든 돈을 갚아야 되니까,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되었다가요, 이행기한이 도래한 것을 볼수 없다가 아니라, 볼 수는 있다죠. 5번입니다. 상계는 단독행위고 소급효가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기한을 붙일 수가 없습니다. 옳은 것은 3번이요. 7번 문제입니다. 틀린 것을 찾는데 답은 뭐죠? 4번이죠. 기한이익 상실 특약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정지 조건부 기한이익 상실이 아니라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을 특약으로 추정합니다. 8번 문제네요. 법률행위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이죠. 자, 우리가 이거 말 조심하셔야 되는데, 자, 우리가 정지 조건이라는 것은 조건이 성취가 됨으로써 효과가 생기는 것. 해제 조건이라는 것은 조건이 성취가 됨으로써 효과가 없어지는 거죠. 다시 말하면 조건이나 기한 모두 효력에 관한 문제입니다. 법률행위의 성립에 관한 문제가 아니죠. 따라서 정지 조건이 성취가 되면 효과가 생긴다? 맞아요. 정지 조건이 성취가 되면 그 법률행위가 성립한다는 질문은 X죠. 왜요? 조건이든 기한이든 법률에 부과는 성립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효력에 관한 문제인 거죠. 3번. 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되었을 때에 비로소 그 법률행위가 성립한다. X고요. 답은 3번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민법 총칙 문제 다 풀었고요. 다음 시간에 물권법에 관한 문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